붕어가 뻐끔하고 있어. 불쌍해. 누가 붕어를 한 마리 줘서 제가 이 붕어를 가지고 겨울에 아주 특별한 붕어찜 요리를 한번 해서 자랑질을 하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세상에서 나만이 할수 있는 붕어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잘 보셨다가 한번 따라하기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달립니다. 자, 붕어찜을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 손질을 했는데 이제 칼침을 넣어야 돼. 칼침을. 자, 시작해볼까요? 나, 붕어찜을. 응. 자, 겨울철 우리 이 붕어찜은 완전 보양식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칼집을 이렇게 넣어야 양념이 골고루. 골고루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칼집을 좀 넣어볼게요. 네. 예. 자, 칼침을 넣었어요. 그 자,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제 양념을. 양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붕어찜에는 뭐니 해도 무시래기, 네, 청. 무시래기. 예, 가을에 농사진 거 말려놨던 거를 이렇게 삶아가지고 요래 있습니다. 고 원본이 요거입니다. 아, 네. 요거. 그러면 이제 이건 내일이나 밑에다가, 먹어야 되겠어. 요거 밑에다가 이제 무 먼저 무, 깔고, 무청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붕어 놓고, 그 다음에 요거 양념은 각종 양념을 갖다가 채수를 내가지고, 뭐 마늘서부터, 생강서부터 뭐 골고루 넣어서 아예 익여왔어요. 이렇게 아, 그렇죠. 양념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마늘 듬뿍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은 요 양념 만들 때 어쨌든 요리는 양념이 뭐 최고라고 하잖아요. 그 양념 그 비법 한번 잠깐 소개 좀 해줘요. 양념 비법이라는 것은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양념은 뭐 조미료 안 들어가는 채수를 이용해서. 각종 요게 채소예요. 요거 채소. 이렇게 해서 다시물을 내 가지고 여기에다가 양념을 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각종 우리가 몸에 좋은 양념들을 다 집어넣어서 고춧가루와 함께 이렇게 버무려 놨더니 이렇게 되직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되직하게. 아주 이러면은 요게 양념도 무르익어 가지고 맛이 좋습니다. 아, 보기만 해도 침이 넘어가. 그리고 소주가 왜 있느냐? 물론 뭐 붕어찜하고 나서 음식이 맛있으면 당연히 소주를 곁들여야죠. 그런데 하기 전에 붕어에는 그래서 잡내가 있고 비린내가 있기 때문에 비린내 잡기 위해서 이렇게 소주를 아, 준비했습니다. 오케이. 야, 자, 자, 그럼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요리 연구가 우리 울타리 나눔의 황정인 회장 표 아주 특별한 보양식 붕어찜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렇게 무를 밑에 깔습니다. 무를 깔고, 무를 깔고, 자, 여기에 이제 우거지를 우거지. 넣는데, 우거지를 한번 제가 그냥 가위로 슬금슬금 자를게요. 근데 이게 우거지가 많이 들어가야 맛있지요. 아니, 우거지를 좀더 넣을까. 아, 근데 내가 이걸 해왔는데 이거 갖고 안 된다며. 안 되죠. 그거는요, 견본용이고요. 요렇게 생긴 우거지인데, 요거 참, 우거지 상태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드시고요. 요 우거지를 사용하겠습니다. 근데 암만 해도 우거지가 좀 적을 것 같아서 넉넉히 준비해와서 요거를, 역시. 조금 더 넣겠습니다. 이제 이래고 나서는 여기에다가 식용유를 조금 식용유를 조금만 이렇게 둘러주시고 식용유를 둘러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양념. 양념을 이렇게 해서 주물주물 뭐든지 잘 주물러야지 되는 그렇죠. 거야. 자,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야지. 주물주물 이제 이런 다음에 자, 여기다가 이제 붕어를 아, 넣습니다. 붕어. 붕어 들어갑니다. 칼집눈. 칼집눈. 이거 뭐 작으니까 그 옆에다 이렇게 놓겠습니다. 혼자 들어가면 외로우니. 외로우니. 지마리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또 우거지도 위에 올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 양념을 아주 이 양념을 듬뿍 올려줍니다. 듬뿍.
원래 모든 요리는 양념이 양념 맛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양념이 붕어 속으로 쑥쑥 들어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서 듬뿍 올려줍니다. 오케이. 네네. 그래서 이제 혹시나 네. 요것이 이제 부족할까봐 싶어서 소주를 저는 이렇게 예 소주를 거의 소주로다가 한다고 보면 또 제가 남은 채소 또 왜냐면은 그래야 넉넉히 들어가야 아이고 넉넉히 들어가야 맛이 좋습니다. 이번에도 침 넘어가. 아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렇게 붕어 요리 같은 경우는 특수한 거기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렇죠.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게 좋아하시는 층이 좀 색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늘도 더 위에다가 듬뿍 더 얹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한 30분 끓여보겠습니다. 다 넣는데 파는 안 넣네. 파는 나중에. 네, 나중에 이따가 조금 한 30분 먼저 끓인 다음에 그때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침 흘리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네. 아, 잘 끓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아주 특별한 붕어찜이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민물새우. 살아있어 이렇게 살아있어 자 이걸 한번 투하를 하는 거야. 자 한번 넣어주세요. 물 튀어 살아갖고 으아 야 조용히 하라고. 여기 한 마리 튀었어. 안 되는데 세워서 누구야? 아주 특별한 붕어찜은 붕어에다가 가진 양념에다가 이 민물새우를 들어갔기 때문에 특별한 붕어찜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지금 서서히 맛이 가고 있어. 얘들이 이제 빨갛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익는 거야. 야, 일단 찜을 한번 삼킨 다음에 파를 넣죠. 침농뭐 가시는 분들 오세요. 여기 어디냐고요? 충북 괴산군 칠성면. 그 다음에 왜 말 안 하냐고? 그건 비밀. 자, 이렇게 이거 하면 이제 먹는 것만 남는 거죠. 와, 지금 끓고 있는 거 보이시죠? 민물새우가 살아있는 걸 넣었더니 아주 탱글탱글해갖고 특별한 붕어찜 맞습니다. 맞고요. 진짜 맛있다. 겨울에 이런 게 맛이야. 자, 또 한 가지 맛이 또 있어요. 또 뭐냐면은 난로불, 불멍. 우리 난로가에서 한번 한 판 때려 봅시다. 자, 이제 완성됐어요. 이거 우거지네. 이야, 보기만 해도. 다음에 잉어는 어디로, 아니, 잉어라네. 붕어는 어디로 간 거야? 이거 붕어야. 살점 한번. 아, 미치겠어. 오, 예. 오, 예. 한 입. 야, 맛있겠죠? 거기다가 새우 한 마리 얹어서. 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상.
파까지. 이야, 너무 약 올리지 마요.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자, 이제 우리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